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베테랑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 일명 맷가 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2010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 씨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2천만 원을 건넸었죠. 영화의 통쾌한 결말에 비해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요? 조태우라고 알아? 그 신진그룹 셋째? 귀에 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모양이더라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저건 또 뭐야? 아, 저 별거 아니야. 내가 회사 돌아가는 상황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최상무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회사장이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엎드리라고 해서 한 대에 100만 원씩이다. 지금부터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힘차게 내리쳤어요. 맞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웠죠. 어이가 없네.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무슨 그 매를 만다고 내가 한 적이 어딨어요. 술을 안 먹었으면 모르고 술을 받아갔잖아요. 사실은 2천만 원씩 안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저 2천만 원 주셨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때리셨는지는 말씀하시겠어요? 네. 아니 뭐 예전에도 사람 때리고 맥박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예전에도 사람 때리고 맥박 드신 적 있으세요?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른바 맥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었는지를 놓고 6년간 법정 다툼에 시달리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팔이 꺾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경찰의 행동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우리 학생들,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학습 시간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 걸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잠시 쉴 때면 불안하고 초조한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과연 괜찮은 걸까요? 1등이야. 이제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었네. 그동안 왜 안 했어?
영어 수학은 거의 다들 필수로 다니고 야자 끝나고 학원에 있을 시간 엄청 많으니까 애들 다 학교에서 그냥 쉬는 시간에 다 자고 애들이 다 다니는데 안 다니면 나만 안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들 압박도 있고 해서 한 명이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다 고치려 하면은 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법을 고치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서